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X570 메인보드 품질 비교표를 준비해왔습니다. 한 2주 동안 제가 준비해왔어요. 물론 2주 내내 이 표만 만들었던 건 아니지만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찾아보면서 틈틈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만들었던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클릭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제가 받는 사이트는 링크를 다 달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사이트를 참조를 했거든요. 교차 검증을 충분히 했습니다. 5개의 사이트를 참조했죠. 그리고 충돌되는 부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르게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일일이 메인보드 전원부 사진을 찾아가면서 제가 교차 검증을 했으니까 한 95%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틀린 게 있으면 밑에 리플 달아주세요. 그럼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요 자료는 아시죠? 제 블로그와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얼마든지 퍼가셔도 좋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표 보기 전에 한 가지 주의점을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 표가 객관적 데이터는 돼요. 그러니까 전원부 품질이 얼마나 좋은 걸 썼느냐, 전원부 페이지 형태는 어떠냐, 뭐 방열판 얼마나 달려있고 이더넷 치세가 오디오 치세는 좋은 걸 썼느냐, 이런 거 보는 건 참 좋은데 각 보드 만드는 제조사마다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에 따라서 똑같은 품질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버가 좀 더 잘 먹거나 아니면 온도가 좀 더 낮게 나온 제품군들이 좀 있습니다. 오버클럭하기 편하게 뭐 바이오스가 잘 돼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경험으로, 제가 경험으로 대충 알려드릴 테니까 플러스 알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다른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보통 아수스가 평가가 좀 좋은 편이 바이오스가 잘 돼 있고 램오버가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거 내리 속에 넣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는 늘 만드는 그 형태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잡설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에즈락부터 차례대로 품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많이 내놨어요. 종류는 참 많은데 근데 살만한 제품이 그리 많진 않아요. 그래도 세 가지 정도는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에즈락 X570 팬텀 게이밍 4. 요 제품의 경우에는 랩오버는 좀 잘 안됩니다. 랩오버가 잘 안돼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오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어지간한 뭐 X370이나 X470 저가형보다는 랩오버가 조금 잘 될 거예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전원부 페이지가 비록 8페이지지만 3900 쓰는 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 PBO 켜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정도니까 그쪽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격은 23만원 정도고요. 보시다시피 전원부가 좋진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스펫을 N채널 모스펫 저렴한 거 썼어요. 캐피스터도 5000시간짜리 솔리드 캡을 썼고요. 방열판이 상단이 없긴 한데 상단은 아시다시피 기타 칩셋이나 IO 뭐 출력 단자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라서 부하가 심하지 않아서 굳이 방열판이 없어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면에 방열판이 다 있다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점수에 안 매겼어요. 특이하게도 저가형인데 인텔 이더넷 칩셋과 리얼텍 상위 오디오 칩셋을 사용했습니다. 1220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좀 후하게 줬습니다. 저렴한 20만원대 초 제품을 쓴다면 에즈락 팬텀 게이밍 4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애들은 왜 선택을 못 받은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격적으로 3만원 혹은 2만원 더 비싸잖아요. 하지만 위에 놈이랑 구성이 똑같아요. 팬텀 게임이랑 구성이 똑같습니다. 뭐 방열판이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요. 램오버가 조금 더 잘 되긴 하는데 크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밑에 거 두 개는 돈을 더 주고 살 의미가 없습니다. 스틸 레전드는 왜 노란색 칠해뒀어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스틸 레전드는 확실히 램오버가 조금 더 잘 됩니다. 얘는 비다이 쓴다면 뭐 3600은 쉽게 들어가고요. 시다이도 수율이 좀 좋으면 3600 정도는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슈도 없을 뿐더러 가격이 크게 비싸진 않습니다. 다만 달러가를 계산해보면 대략 27만원 정도에 판매되어야 될 것 같은데 31만원, 32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건 좀 가격 책정이 아쉬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드라이버 보스를 썼어요. 어디 하나 크게 떨어지는 건 없어요. 페이지 숫자가 좀 적다는 거 빼고는. 그래서 충분히 사기에 좋은 제품이라 보고 노란색으로 칠해뒀습니다. 참고 제 표는 늘 얘기하지만
빨간색이 제일 좋고, 그 다음 노란색이고, 그 다음 녹색입니다. 흰색은 별로 안 좋다는 거고요. 익스퍼는 스틸 레전드랑 동일합니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동일해요. 외형적으로 좀 더 이쁜데, 4만원 더 줄만한 값어치는 없죠. 그래서 익스퍼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팬텀 게이밍은 미출시고요. TB3랑 LC랑 두 버전 있는 것 같은데, 두 버전 페이지 숫자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표기는 해뒀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세한 설명하지 않을게요. 타이치. 타이치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정말 이쁜 보드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레모버도 꽤나 잘 된다고 다른 유튜버가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도 자주 보는 채널인데요. 제품 품질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이버 못 썼고 12페이지고 더블러도 썼고 상위 렌치셋에 오디오에 레모버도 잘 되고 와이파이에 블루투스도 다 있죠. 뭐 하나 빠지는 건 없지만 다만 가격 약간 높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30만원 후반대 정도에 나와야 적절한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드 X570이 비싸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실 때 약간 고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팬텀 게임 X는 요것도 좀 애매하죠. 듀얼렌을 썼는 것 빼고는 타이치랑 특별한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7만원 더 비싸니까 딱히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크리에이터는 아직 미출시고 아쿠아는 소량 국내에 들어왔지만 여러분이 아마 못 사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 했습니다. IR3550은 아시다시피 크의 등급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즈락은 세 가지 제품만 보세요. 타이치, 스틸 레전드, 팬텀 게이밍 4. 자, 이번에는 에이서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아수스로 부르기도 하는데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에이서스는 제가 보시다시피 추천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는 이유가 있어요. 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아수스는 페이지 형태를 듀얼 아웃풋이나 트리플 아웃풋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페이지 컨트롤을 좀 저렴한 걸 쓰고 페이지를 뻥튀기하기 위해서 보통은 더블로 사용하는데 더블로 칩셋에 대한 돈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듀얼 아웃풋이나 트리플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전원부에 고급 컴포넌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듀얼 아웃풋이나 트리플 아웃풋이라 하더라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근데 실제로 보면은 거의 동일한 걸 쓰고 있죠. 뭐 고급형은 IR35550 쓰고 있고 저가형은 뭐 SIC639 쓰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이랑 스펙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은 단가 절감을 했으면 가격이 어떻게 저렴하게 파느냐. 가격적으로 아시아는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특히 뭐 크의 히어로 같은 거 보세요. 이거 원래 40만 정도 해야 되는 보드입니다. 40만은 뭐 45만 정도면 사야 되는 보드인데 지금 60만에 팔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수스는 점수를 높게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고가형으로 팔고 있다. 특히 국내에. 거기다가 저가형에 보시다시피 리얼텍 렌치셋 썼기 때문에 뭐 부품을 좋은 거 썼는 것 같진 않고요. 전원부도 좋은 거 썼는 것 같진 않고 레모버는 비교적 잘 되는 거 맞아요.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푸프보드에서 뭐 4200까지 들어간 걸 봤어요. 그리고 C다이 메모리 중급 수를 가지고 3600이 쉽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역시 아수스가 솔직한 말로 메모리 그쪽에 라인을 아주 설계를 잘 하나 봐요. 아니면 바이오스 잘 만들거나 5번은 아수스가 좀 잘 되는 거 맞습니다. 다만 이제는 사실 CPU 오버가 거의 안 되잖아요. 젠2가. 그래서 오버를 그렇게 신경 써야 되나? 의문이 생깁니다. 뭐 여러분이 C다이 쓰는 경우 대부분이니까 3600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굳이 아수스 걸 선택해줘야 되나? 이 부분에는 제가 의문이 생겨요. 듀얼이나 트리플 아웃풋이 응답 속도는 빠를지언정 중간에 거쳐가는 더블로 칩셋이 없으니까 발열은 높아요. 이거를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수스 최상위 제품은 기가바이트나 MSI 최상위 제품보다 다소 온도가 높습니다. 크에도 그렇고요. 밑에 뭐 푸플을 봐도 그렇고요. 다른 동급 라인보다 다소 온도가 높다는 게 눈에 보이죠. 분명히 듀얼 아웃풋과 트리플 아웃풋은 전력 변환을 할 때 손실률이 조금 커지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온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히트싱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수스에게는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수스, 나는 그 아수스의 스틱스 뽕 아니면 뭐 로그의 맛을 놓칠 수가 없다.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플러스 알파를 엄청 주고 계신다면 사는 걸 말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신다면 최소 스트릭스는 스트릭스 1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격이 고가긴 하지만 이 정도만 되면 욕을 안 해도 돼요. 왜? 듀얼이니까. 혹은 그냥 크게 히어로 정도까지만 봐주세요. 이 밑에 뭐 포뮬러로 넘어간다고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크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모블을 뭐 나는 싼데 좀 높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프라임 P 정도까지 사시는 건 괜찮다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메리트가 없어요. 터프보드 189달러거든요? 그러면 뭐 24만원, 23만원에 팔아야 될 텐데 30만원에 팔고 있어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수스를 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가바이트가 한번 볼게요. 기가바이트는 전통적인 특징이 있죠. 레모버가 안됩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레모버가 안됩니다. 타 사의 메인보드 레모버 수치랑 비교해보면은 실제로 넣었을 때도 그렇고요, 적혀 나오는 수치도 그렇고 좀 낮습니다. 제가 똑같은 비다이로 해봤는데 아수스는 뭐 3600이나 4000이 들어갔는데 어로스 엘리트는 3500도 겨우겨우 우겨 넣었거든요. 어로스 프로는 조금 더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걔는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레모버가 좀 안된다는 거 그거는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다른 분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아주 극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전원부에 대해서 극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이 어로스 엘리트를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뭐 이더넷 칩셋, 오디오 칩셋 다 좋은 거 썼습니다. 더블로 썼고요. 12페이지예요. VCC가. 그리고 모스펫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타이치에 사용한 거랑 똑같은 거 썼습니다. 타이치 40만원짜리 보드죠. 아니면 푸푸에 썼는 거랑 동일한 등급의 제품 썼어요. 12페이지에 639 27만원짜리가 전원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온도도 확실하게 낮게 나오고요. 그리고 전력 제한치도 넉넉하게 풀려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슈가 하나 있긴 한데 램오버가 리셋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차후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전원을 멀티탭을 끈다거나 아니면 뽑는다거나 이런 짓만 하지 않으면은 저 레모버 리셋 문제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당장 쓰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로스 엘리트를 진짜 강추하고 싶습니다. 램을 국민 오버까지만 하실 분들에게는 진짜 최고의 보드가 아닐까 싶어요. 어로스 프로도 나쁘지 않아요. 돈 6만원 더 주고 좀 더 상위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레모버도 조금 더 잘 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직 뭐 미출시되는 놈 무시하시고요. ITX는 지금 나와있는게 X570 어로스 I밖에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봅니다. 리얼 페이지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상위 모스펫을 넣었고요. 캐피시터도 좋은거 썼습니다. 뭐 하나 딸리는게 없어요. 아 진짜 기가바이트가 레모버만 잘되면은 아주 극찬해주고 싶은데 레모버가 문제예요. 아 그리고 기가바이트 사실때 JCM 피하시고 PC 디렉터 사세요. 둘 다 솔직히 고나물에 고바베라 얘기는 하지만 PC 디렉터가 좀 더 AS 잘해줍니다. 어로스 울트라는 약간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어로스 프로 와이파이나 울트라. 얘네는 일단 프로 와이파이는 미출시고요. 울트라는 특별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냥 어로스 프로랑 비교했을 때 가격적으로 조금 더 비싸지죠. 요건 좀 애매하다고 봐요. 근데 마스터 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기가바이트가 레모브는 안 될지언정 진짜 전원 부분은 엄청 신경을 썼더라고요. 이게 독일산 아주 뛰어난 페이지 컨트롤을 사용했기 때문에 리얼 12페이지예요. 뭐 중간에 더블로 쓴 것도 아니고 듀얼 아프스 쓴 것도 아니라서 온도도 정말 착하게 나오고요. 가장 전력 특성도 좋아 보입니다. 마스터도 그렇고 위에 어로스 익스트림도 그렇고요. 특히 어로스 익스트림은 제가 가장 좋은 모스펫이라고 했던 TDA21472를 쓰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 컨트롤도 리얼 페이지고 완전 강추할 만해요. 다만 사라고 추천 안 할게요. 가격이 X570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젠2는 CPU 오버가 잘 안됩니다. 마진이 별로 없어요. 수율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만원, 40만원, 50만원 보드를 쓸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하더라도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보드가 있거나 기가바이트가 상급에는 그래도 신경을 좀 썼거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일반적으로 기가바이트 추천하는 거는
어로스 엘리트와 어로스 프로 정도까지만 추천을 할게요. 아, 게이밍에서는 왜 그냥 넘어갔냐 하면은, 얘네는 전원부 모스펫을 박을 위치가 부족해서 뒷면에다 박아놨어요. 뒷면에 방열판 없잖아요. 전원부 온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이더넷 치셋이나 오디오 치셋 다 싸구려 썼고, 레모버도 안 되는데, 게이밍엑스는 싸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설명 다 넘어갔습니다. 엘리트랑 프로만 보세요. 기가바이트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물론 고가형 산다면 마스터 보는 것도 괜찮긴 해요. MSI. MSI는 아시다시피 AS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스갯소리를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프로랑 게이밍 플러스 사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프로가 지금 X570 모두 제일 싸요. 근데 제일 싼 만큼 품질도 제일 낮은 정도 아닌데 좀 낮습니다. 8 플러스 2 8페이지에 VCC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엔채널 모스 싼 거 썼어요. 싼 거 썼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도 뜨겁게 나오고요. 이드넷 치셋도 뭐 리얼텍 거 싼 거 썼어요. 램 오버는 그래도 비교적 싼 거 치고는 좀 되는 편인데, 사실 일부 호환성 문제도 있고 딱히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밍 플러스는 A 프로랑 뭐 생기세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 부분 거의 똑같습니다. 이 두 놈 크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엣지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4만원 증가했는데 똑같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바뀐 게 지풀도 없고 와이파이만 추가해주는데 이 와이파이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엣지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엣지는 방열판은 좋아서 전원부가 부실해도 온도는 낮게 나옵니다. 이거는 Z390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뭐 엔채널 모스펫 썼는데 그 엣지 제품이 방열판이 좋아가지고 온도는 낮게 나오더라고요. 570 게이밍 프로 카본은 좀 다르나요? 아니, 다를 거 없어요. 얘도 듀얼 엔채널 모스펫으로 온도를 어느 정도 잡긴 했는데 페이지 숫자도 좀 늘렸고요. 근데 이것도 싼 모스펫이라는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싼 모스펫 쓴 거예요. 캐피시터만 조금 더 좋은 거 쓰고요. 다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텔 이드넷 칩셋을 썼어요. 그리고 와이파이나 블루투도 괜찮은 제품 썼기 때문에 내가 와이파이랑 블루투를 사야 되는데 저렴한 제품을 찾는다, 뭐 딱히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제품 가는 거 괜찮습니다. 전원부 단가 절감한 걸로 그냥 와이파이랑 블루투를 추가해줬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꼭 와이파이를 쓰셔야 되는 분은 이 제품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녹색 칠은 안 해줄 거예요. 에이스보드는 녹색 칠을 해줬는 이유가 여기부터는 진짜 괜찮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가격이 50만원 가까이 한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 제품은 욕할 게 없어요. 12 플러스 2 충분한 전원부와 그리고 IR35555 얘는 뭐죠? 쾌랑 똑같은 전원부죠. 거기에 더블로도 썼고 방열판도 큼직한 거 잘 달려있고 듀얼렌 사용했고 보시다시피 램오버도 비교적 잘 되고요. 와이파이 모드도 좋은 거 썼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높아요. 그래서 MSI 쭉 봤을 때 와이파이 때문에 써야 된다 그러면 이 두 제품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레이터는 아직 미출시, 아 크레이시아는 아직 미출시고요. 갓나이크는 너무 가격이 같합니다. 같해요. 좋은 보드는 맞는데 갓나이크? 나는 젠2의 갓나이크나 뭐 익스트림 사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버가 안 먹히는데 뭘 최상위 보드입니까? 여튼 여기까지 설명하고 MSI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타 보드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이오스타의 레이싱 S570 GT8 그리고 컬러풀의 CVN X570 게이밍 프로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가격적으로는 싸거든요. 가격적으로 싼데 우선 컬러풀 거는 그냥 거르세요. 모스펫 싼 거 썼어요. 싼 거 썼고 뭐 듀얼 아웃풋에 리얼텍 뭐 그냥 빵점 보드가 얘밖에 없어요. 이거 빵점 아니 뭐 장점이 하나도 없어. 일단 컬러풀 걸으시고요. 바이오스타는 24만원 25만원 정도 하는 보드치고는 진짜 괜찮은 모스펫을 사용했고요. 뭐 더블러도 썼고 인텔렌의 리얼텍 1220 썼어요. 네모보드 그럭저럭 됩니다. 다만 바이오스가 여전히 불편합니다. 오버클럭 하려고 보면은 바이오스 좀 불편해서 제가 감점료를 줘서 6점을 했습니다. 이거 조만간 제가 리뷰를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때 리뷰하고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괜찮아 보여서 녹색 칠해놓긴 했는데 사는 거는 보류해주세요. 네, 이렇게 쭉 지금까지 출시된 국내에
엑소 우측은 보드를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수스 너무 깐 거 아니냐, 그리고 욕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아수스는 좀 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덜 사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아시아에서도 그 북미처럼 저렴하게 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감성 빼고는 지금은 실드 쳐줄 게 없습니다. 아수스는 이제 총평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총평! 여러분이 전원부를 튼실한 거 쓰고 싶다 그러면 기가바이트로 가라. 기가바이트가 동가격에서 전원부는 가장 튼실하다. 다만 기가바이트 단점은 램오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AS 센터가 그나마 나은 게 PC 디렉터라서 조금 걸린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내가 램오버를 좀 하고 싶고 AS가 괜찮은 제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에즈라고 가세요. 에즈락이 그럭저럭 네모가 좀 먹는 편입니다. 먹는 편이고, 그리고 아예 저가형 사고 싶다도 에즈락으로 가세요. 에즈락이 저가형 치고는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뭐 이드넷이나 오디오 상위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바이오스타를 진짜 추천하고 싶었는데 바이오스타 추천했다 욕먹을까봐 일단 바이오스타는 보류를 할게요. 제가 실사용을 해보고 추천하겠습니다. 여튼 저가형을 쓰거나 아니면 레모브를 좀 각잡고 하고 싶으면은 에즈락 쪽에 요 세 제품 중에서 하나씩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와이파이를 꼭 써야 된다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MSI 거 요 제품군 두 가지 보거나 아니면은 위에 쭉 가서 타이치 요까지 보세요. 혹은 와이파이 모듈이 있거든요. 스틸 레전드에 스틸 레전드 사셔서 와이파이 모듈 달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와이파이 걸러 쳐놨는 거 와이파이 모듈은 모듈 달 수 있는 부위가 있는 거지 와이파이가 있진 않습니다. 국내는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와이파이가 달려있는 스틸 레전드가. 뭐 그거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나는 아수스의 감성 어쩔 수 없이 아수스를 꼭 사야 된다 하신 분들은 아수스는 딱 세 개 추천하겠습니다. 프라임 P와 그리고 스트릭스 E 그리고 히어로까지 추천할게요. 지금 미출시지만 임팩트가 나온다면 임팩트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감성 빼고는 아수스는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꼭 아수스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하고요. 아수스는 스티커미 AS가 최고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뭐 MSI 저가형은 별로 추천 안 하고 싶고요. 추천 안 하고 싶고 바이오스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대충 여기까지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 추천은 100% 뭐 그쪽으로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도 이 표를 보고 본인만의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성을 강하게 두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원부를 깊게 보시거나 아니면 부가 기능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램오버 잘 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표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3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지금 새벽 3시쯤 됐는데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번 뭐 가져가려나? 다음번 표는 아마 뭐 2070 슈퍼? 아니면 2060 슈퍼 같은 걸로 뵐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신성조였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잘자요.